공직자, 공무원, 선출직. 이들은 공인이면서 남 앞에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선출직에서 국회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 의원, 강력의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선출직들은 4년 임기를 하면서 임기를 연속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중도에 그만둬야 되는 사람들, 타이에 의해서 그만둬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국민으로부터 선출을 되기 이전에는 보통 사람이었지만은 선출이 되고 나면은 자기 임기 내에서 정말 그네들이 선출되기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정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선출직이 공정하고 공명하게 처신할 수 있는가, 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공직자,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정말 소신이 있고 청렴해야 됩니다. 첫째로 청렴이 상당히 중요해요. 앞에 선 사람이 돈을 훔쳐먹는 도둑놈이 돼가지고는 아니잖아요. 오늘은 제가 내 재산을 한번 다 훑어보시오 하고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분들의 기사가 많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런 일은 하기가 힘드는데 왜 이런 걸 다루어 주는 것조차도 이렇게 인색해야 되는가, 이걸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목소리는 작지만은 다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좌할 때 나는 우한다. 다른 사람이 우할 때 나는 좌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소신이 있으면서 내 통장을 까라. 나의 염통을 들춰봐라. 심장을 들춰봐라. 이렇게 자기의 공명을 깔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역에도 황병직 도의원이 제일 선두로, 영남권에서는 제일 선두로 셀프, 자기 스스로 자청한 그런 사례가 있고, 그에 연이어서 전풍님 영주시의회 의원이 또 그 대열에 합류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그것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여기가 끝인가 하고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이 땅 투기 의혹으로 고령군 의회 A씨 구속영장을 청구됐다. 그런데 이게 26일 날 일이 됐으니까 뭐 지금은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건 내가 끝까지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가 뭔가 하면은 경기도에는 공무원 부패방지 계획을 발표하고 이해 충돌 방지를 서약을 한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지금 영주시에도 지금 공무원 뭐
노동조합이 있고 뭐그 이름 난 외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시절에는 없었는데 그게 나는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나는 참 의심스러워요. 그것도 역시 시의회나 마찬가지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서로 균형을 맞춰서 나가는 그런 역할을,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별로 나는 그 역할을 하는지가 의심스러워요. 공무원 노동조합, 응? 정말 그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번에 풍기에서 똥물이 내려왔는데, 똥물 뭐 방지한, 뭐 했다고 막 현수막을 갖다 내걸었는데, 공무원 노동조합도 그 이름을 끼와였더라고. 공무원 노동조합일 때는 노동조합의 일원이지만은 일성에 들어와가지고는 자기네들이 업무인데, 자기네들이 똥 간수 잘못했는 거, 그거를 또 자기 스스로 자기 얼굴에다가 똥칠을 하고 있더라고. 똥칠하는 격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뭐 우리들이 씹어재캐니까 나는 그거는 뭐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무원이 노동조합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상에 돌아와서 자기 직군이 있고 자기 업무가 있는데 자기 업무가 잘못돼서 똥물이 흘러내려왔는데 그거를 현수막을 뭐 시민연대니 뭐 이런 거 하고 합작이 돼가지고 그걸 걸어놨더라. 공무원 노동조합 정말 나는 그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건지는 난뭐 시대에 따라서 당위성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역할이 나는 영주시의 그 똥물 사건 하나만 갖고 봤을 때는 나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그 현수막은 아주 나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 조합은 빼다고 그래 했어야 되지 않나. 이에 충돌 방지 서약에 제가 여기에 영주의 한 사람을 아주 한두 사람을 유심히 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지금 황병직 도의원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국에 전국이 이 혼란한 시점에 청렴한 문화 조성을 위한 선출직 공무원 자진조사에 앞장선다 하는 것을 탑 21 타임즈에서 이것을 기사화했더라고요. 코리아 투데이에서 또 황병직 의원을 언급해 주었고 안동 MBC에서 이것을 언급해 주었더라고. 기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나는 이런 일에는 기사가 풍부했으리라고 생각하고 뭐내 입은 안 보태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였어요. 정말 왜 기사를 이런데 아껴야 되는지 참. 그 이어서 전풍림 시의원이 투기 의혹 해소하자고 자진 자료를 제출한 그런 사례를 갖고 있어요. 정말 이것은 자기의 아주 그 극한의 치부를 드러내놓는 일이기 때문에 칭찬 얼마든지 받아야 됩니다. 칭찬 얼마든지 받아야 되는데 이런 기사를 아끼는 것조차도 정말 저는 매일 신문에서도 이걸 봤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황병직 환경문화위원장입니다. 환경문화위원장이면은 참 상임위원회 위원장인데. 뭐 이만 해도 영주로서는 뭐 상당한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번에 제가 지금 영주의 광역위원 중에는
황병직 도의원하고 전날에 박성만 도의원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제목은 시 도의의 의장감이에요. 황병직 도의원이 무소속으로서 지금 도의회에서 환경 문화환경위원장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민주주의에서 양당 지금 대한민국에는 거의 양당 체제로 보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 속에서 상임위원장을 개최한 거는 사실은 노예 이장의 버금가는 그런 능력이고 그런 인간관계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당직자가 아니고 당 소속이 아니고 무소속으로서 문화환경위원장을 했다는 것은 의장의 버금가며 옛날에 박성만 의원의 도의원의 그 활동도 소속 정당 관계로 도의회 의장을 모했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해요. 우리 그것도 한 지방의 인재들인데 오늘은 지금부터는 본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황병직 도의원이 경상북도 아니면은 이 영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청년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진 조사를 요청한 그 기사 내용을 한번 제가 훑어보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황병직 의원 문화환경위원장은 최근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선출직 공직자가 스스로 조사받기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투기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기는 제일 먼저 조사에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제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황 의원은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특히 본인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례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국이 부동산 투기 의혹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자 문화 조성에 앞장설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5년 전번기가 아니고 그 전번기에 도의원 선거를 할 적에 노변에서 내가 저는 황병직 도의원하고 그렇게 만나고 온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가도 연설을 하는데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 내가 그때 물었어요. 부동산 문제 얘기되고 있던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하고 내가 물었을 적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자신감을 봐서 내가 황병직 도의원한테 그런 청렴도에 관한 것은 의문은 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5, 6년이 됐겠죠. 그때부터 저는 황 의원에 대해서는 내가 황 도의원에 대해서는 내가 청렴에 대해서는 더시 더 묻지 않겠다고 했는데 마침 이번에도 이런 청렴도 관련해서 제일 먼저 나섰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저는 당연한 처사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진조사를 원하기 위해서 2006년 영주시 의원으로 활동한 시점부터
2021년 4월 현재 경상북도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16년 동안의 본인과 직계 좀비서구 부동산 거래, 통장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조사기관 영주경찰서 경상북도 감사관실에 모두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조사에 적극 응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타겠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영주인으로서 자랑스러워요. 또 영주 선비를 끌고 오는 그런 문제는 뭐냐면, 뭐, 나 영주 선비, 아, 그 얘기 안 하랍니다. 영주 선비 아니라도 그래도 이렇게 스스로 정림하다, 공명하다, 내 자신을 뚫쳐다고 하는 거는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경상북도의 경우 경북개발공사 임직원과 본청 직원, 시군 관련 직원 등 4,090명을 조사 대상을 특정하고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은 조사 대상 사업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자체로 추진한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경북도청 이전 사업 등 8개 지구 사업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경직 도의원은 경상북도가 조사 대상을 특정 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도민의 청렴에 대한 높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부동산 투기와 셀프 조사 제안을 하게 되었다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자발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 문화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본인의 통장만 까는 게 아니고 내 일가 식소라든가 친인척 좀비속들의 통장까지 다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이만큼 자신이 없으면 안 돼요. 도의원이라고 어디 누가 돈 좀 이어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없다는 얘기지. 까봐라. 이렇게 자신 있어야 돼. 또한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경북도원의 모든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에서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통해서 투명한 공직 사회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까라고 얘기하면 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 내용을 까라고 이 저쪽에 다른 사람도 하자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했어요. 그 다음에는 전풍님 영주시 의원이 그 뒤를 이었는데 투기욕 해소하자 자료 제출 자진적으로 내 스스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 이 내용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영주 경북 영주시의회 정풍림 의원 시민행복 위원장 여기도 무소속 의원입니다. 시민행복 그 위원장인데 여기도 상임위원장이죠. 지역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자며 자진해 관련 자료를 조사기관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6일 어제 전풍림 의원은 최근 영주시에서 추진 중인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2021년 세계 영주 풍기 인삼 엑스포 부지 매입과 관련해 근거 없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그 배경에서
깨끗한 사람이다. 절대 거기 부동산에 투기를 한 일이 없다고 본인의 공명을 밝히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진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이번 기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겠다며 오는 가장 먼저 관련 자료를 영주경찰서, 영주시 기획예산감사팀 등 조사기관에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 이 얘기 역시 전풍림 의원은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먼저 조사하라고 얘기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내 통장부터 내 가족, 일가 식솔, 친인척, 비속것이 그 자료를 내놓고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전풍림 의원이 조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는 시의원으로 활동한 기간인 4년 전인 2014년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의 본인과 직계 좀비석의 부동산 거래 및 통장 거래 내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의정활동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본인이 남 앞에 공직자로서 청렴하다는 것은 아주 어떤가는 그런 자질이에요. 일단은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이런 것은 좀 더 알려져야 되겠어요. 알려지고 여기에 동참해야 될 영주의 선출직이라고 하면은 17명 선출직 중기 누군가 하면은 시의원 14명, 광역의원 2명, 시장 1명, 국회의원 1명. 국회의원은 강제적으로 하는 거고 시장은 공무원으로서 하게 될 거고 시의원 14명 중에 13명은 아직 요지부동인데 전풍림 의원은 나를 먼저 조사하라 하고 내놨으니까 13명의 동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신 지역으로서도 아주 자랑스러운 일을 하신 이 황병직 도의원과 전풍림 시의원의 그 용기 있는 행동에 찬사와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자랑스러운 영주의 자랑입니다. 아주 저는 오늘 이게 지금 참 오랜만에 아주 이 흐뭇한 방송을 하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네. 좋은 도정 활동, 좋은 시정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